더불어민주당 충북 최다선 의원인 변재일 국회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공식 합류했습니다. 대선 후보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관망세를 보이던 지역 인사들의 선택도 빨라질 전망입니다.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. 그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오선중진 변재일 국회의원. 지난 일요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회동에 이어 사흘 만인 오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했습니다.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추진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결단력이 있는 이 지사를 돕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도자와 국민의 결단을 통해 갖고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. 그것은 강력한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. 이 지사 캠프는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 의원의 합류로 정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. 충청권 민심 확보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습니다. 자문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의 이재명 캠프가 2% 부족했지만 이제 완벽한 팀을 만들어갖고. 충북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5명. 이 가운데 이장섭, 정정순, 임호선 3명이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우며 일찌감치 세를 형성해 왔습니다. 도종환 의원은 여전히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전직 의원 가운데서는 홍재영 전 부의장이 정세균 전 총리 충북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민주당 경선까지 앞으로 한 달. 관망세를 보이던 지역 정치인들의 지지 후보 결정과 조직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.